사랑을 자유롭게 준나 되어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도전곡은요 네 MC 더 맥스의 잠시만 안녕입니다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1번 파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으아! 발성 연습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. 김어진님 반갑습니다. 행복해질 수 없었어. 어떠? 아, 다시 해볼게요. 아니, 다시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. 아, 예, 할 수 있어요. 아, 안 될 것 같아요. 아, 할 수 있어요. 아니, 뭐 들어볼게요. 해보세요. 네.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지원님 반갑습니다. 뽀또르. 다음 분 용대용 줄 수 없어서 그런 뽀또 다음 분 배효빈님 아이고 아이고 싸버렸다 뽀 다음 분 나와주세요 행복이 줄 순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네 곁에 가니 마음에는 내 욕심이 용서지만 지금 쓰시는 발성에 비해서 하드웨어가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이 좀 살짝 들었긴 했지만 네 좋았어요 다음 분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사랑을 해서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지만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, 형님. 다음 분. 행복을 줄 수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좋았어요. 이따 뵙죠. 다음 분.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사랑을 했어 네 곁에 감히 머무른 잠깐만. 내 욕심을 용서지만 아니 근데 잠깐만 노래 몰라요? 감히 머무머무르는 머무머무르는 뭐예요? 아 실수를 했습니다 아 실수를? 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. 그 유희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쁜 놈이죠 오 소신바로 우 노래하는 코트는 어떤 사람입니까? 나쁜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정답 올라가서 봅시다 자 다음 분 행복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네. 네. 다시 행복이 줄 순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아 잠깐만요 너무 뽕끼가 너무 뽕끼가 심해요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복이 줄 순 없었어 그런데 사랑을 했어 일단 이따 봬요 일단 이따 봬요 네 대답도 존나 대답. 느끼하네 행복을 줄 수 없었어
잠깐만요, 혜인님. 뭐 추우세요? 아, 좀 춥습니다 지금. 뭐, 개다리 춤을 추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. 자, 이렇게 해서 1번 파트에 다섯 분이 계십니다. 불러주세요. 리학철입니다. 행복을 줄 순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이 용서치만. 네, 민타임입니다. 행복을 줄 수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성대관심법입니다. 행복을 줄 수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안석용입니다. 행복을 줄 수 없어서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우영입니다. 행복을 줄 순 없었어. 그런데 사랑을 했어. 내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치 마. 우효연은 진짜 아예 트로트 창법 지리네. 다섯 분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. 안석용이 굉장히 방금 너무 완벽하게 잘 불러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안석용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안석용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파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방방이만 좀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내 사랑했던 기억이 좋아 그리 말을 잡고 있지만 감사합니다. 네, 다음 분. 방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그레이트, 파킹 그레이트. 좋았습니다. 이따 뵙시다. 다음 분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미안해. 약하게 태어나서. 오케이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미안해.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. 변기님. 야, 변기태. 너 사탄 들려서. 아닙니다 목사님. 주의 이름. 알바트로스님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뭐야 그게? 갑자기 무슨 혁오 창법을 써요? 준서님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와우,
시원하다 시원하다. 자, 기영님부터 준서님까지 릴레이로 들어볼게요. 기영입니다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리혁철입니다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인타임입니다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준서입니다. 방황이 많이 남았어. 그 끝은 나도 모르는 곳.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다 들어봤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겠네요. 마치 정해진 것처럼 보내려고 해서 뒤에 길게 끌었을 때 정말 여유있게 잘 부르는 사람은 준서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준서로 가겠습니다. 네. 자, 3번부터 가볼게요.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.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.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고기를 굽네. 어찌 이 맥기살 새끼가 어찌 나보다 물때는지. 어이, 침 좀 그만 튀기고 전세 지나가줘달라. 쥐 새끼가 씨. 베지타이, 니즈 가오셔마. 개와 랑케이. 담아서 어때엄마. 헐라 후이즈, 나 두대 있다가. 진짜 수리남에 완전히 빠졌네. 수리남에 왜 들어왔냐고 이 개새끼야. 찍찍찍찍 쥐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. 어이 코프로 안마방 다녀왔어? 이런 X빨라 너 죽어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을 자격같은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. 미쳤다. 이거 그냥 저 3번 파트 그 링크스 주고 가면 안 될까요? 나지배님 올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. 자, 전 4분 파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의 자격 같은 나 되어. 아, 임재범 님한테 진짜 이거 고소 먹어야 돼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너의 안녕. 예. 좀 넘네요 저한테도. 예, 잘 들었습니다. 예예. 예. 예. 다음 분. 꼭지는 너무 아름다워. 그녀의 어머니는 너무 사랑스러워. 그녀의 브라자를 훔치고 싶어. 눈물을 난 너네 집 베란다에서 너의 팬티를 보면서 X를 쳤어. 나는 그걸 보면 나를 쫄아이라 해. 내 다음 쇼미 광탈자.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들? 좀 열기야. 아, 이거 제가 3번을 다른 분들 드리고. 오케이, 그럼 4번 한번 들어볼게요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을 자격같은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
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널 위해 안녕. 4번 하세요. 4번 하세요. 자, 3번 파트로 가겠습니다. 안 되겠다. 이거 민타임 한번 기회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갑시다. 민타임부터 가볼게요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. 좋아.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. 민타임님이 3번으로 가는 걸로 하고 때부터 마이크를 띄면서 아파도 안녕 좀 띄어서 해야 돼. 아파도 좋아 좋아 안녕. 좋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어 좋아 좋아 좋아. 민타임으로 예, 갈게요. 예, 예. 자 이제 진짜 그 대망의 5분 파트인데 여러분들. 와 야 이거 힘들겠다. 준서님이랑 링크스님이랑 5번 해본다는데요? 어? 준서 할 수 있어?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너와 내가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거야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조금만 울자. 잘하는데? 링크스 이거 5번 혹시 할 수 있어? 언젠가는 만날 거야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조금만 울자. 잠깐 넘겨가지고 널 위해 안녕.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? 아니, 여기는 일단은 저분 주죠? 이거 조금만부터 널 위해 안녕까지 이 부분 있죠? 이거 지구력 좋대요. 조금만 울자 잠시만 울자 두 개만 해도 거기서부터 힘들어요. 그래서 링크스가 넘겨서 부른 거야.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건 맛보기로만 여러분들이 맛을 보시고 요거는 준서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고 제가 이번 파트를 할게요.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 1번 파트 안석용부터 들어갈게요.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그런데 사랑을 해서 네 곁에 감히 머무른 내 욕심을 용서했지만 방황이 많이 남아서 끝은 나도 모르는 곳 약하게 태어나서 미안해. 그래서 널 보내려고 해. 언젠가는 돌아갈게. 사랑할 자격 갖춘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안녕 잠시만 안녕. 언젠
나는 돌아갈게. 사랑을 자격해준 나 되어 너의 곁으로 돌아갈게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아파도 정말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만날 거야. 행복을 줄 수 있을 때 조금만 울자. 아, 좋았습니다. 여기까지. 자, 다른 분들 고생하셨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